네 번째 에피소드는 Writing Algebraic Expressions in Words입니다. 거꾸로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에피소드에서는 Words로 되어 있는 어떤 단어 일반적인 Verbal Expression을 Algebraic Expression으로 바꿨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Algebraic Expression을 Words로 바꾸는 거, Verbal Expression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en-3. 그래서 en-3이라고 할 때 이 n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어떤 모든 종류의 리얼 넘버가 가능하고 따라서 en-3의 결과값도 계산한 결과값도 리얼 넘버가 되죠. 그래서 들어가는 입력되는 값이 리얼 넘버니까 나오는 값도 리얼 넘버가 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any represent the number of points that Haradishi scored in a basketball game. 이런 팀이 basketball game에서 획득한 점수를 표현하는 것이 n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리고 en-3은 그의 친구, 그죠? 이 팀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네요. 그러니까 친구인 브라드가 스코어, 딴 포인터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브라드가 딴 점수를 was로 한번 기술해봐라. 그래서 what is the possible domain for the variable n? n에 대한 어떤 가능한 도메인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될까요? 자, 크라디시가 딴 점수와 그리고 브라드가 딴 점수 둘이 농구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럼 1대1로 하는가 봐요. 그죠? 그럴 때 크라디시는 n 포인트를 따고 그리고 브래드는 2n-3란 말이죠. 그러면은 가능한 도메인은 무엇인가? n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n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브라디시는 1점을 딴 거고 그리고 친구인 브라더는 2 곱하기 1-3에서 마이너스 1점을 딴 거죠. 그죠? 근데 농구 배스킷볼 게임에서 그럼 농구죠. 배스킷볼 게임에서 마이너스 점수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것이 될 수 있는 것은 1.5가 넣어 볼까요? 1.5를 땄다. 그럼 브라디시가 1.5점을 땄을 때 브라더는 0점을 딴 게 되니까 브래드 점수, 그러니까 브렛 점수는 가능하죠. 보통 브렛이라고 읽는데 저는 그냥 브라드라고 했습니다. 브렛의 점수는 0점이니까 가능한데 브라디시의 점수가 1.5점이라는 게 없죠. 배스킷볼에. 그죠? 따라서 음수, 네거티브한 넘버도 있을 수가 없고 파지티브한 넘버도 있을 수가 없고 n이 1이 되면은 브렛이 마이너스 1점이 되니까 그것도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 n, variable n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도메인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홀 넘버가 일단은 도메인이 되겠죠. 0을 포함하는 positive number, 그죠? 그런데 1은 될 수가 없잖아요. 1이 되면 마이너스 음수가 되니까 브래드가, 그죠? 따라서 2보다 큰 positive number가 n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브레스의 스코어, 그죠? 브레시 딴 점수는 크라디시가 딴 점수의 2배에서 3이 모자란다 는 것이 요 식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 알지브레이크 이퀘이전을 0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n의 possible domain은 홀 넘버인데 2보다 크거나 같은 홀 넘버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2n-3라고 하는 이 알지브레이크 익스프레션을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책을 다 보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식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다 보고 난 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책 말고도 몇 권의 책을 사실 더 봐야 돼요. 더 보고 나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어로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Molly earned $3 in July and August. 줄라이에 $3를 벌었고 그리고 오거스트에 1 over 2D, 2분의 1D죠. 플러스 $10를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몰리가 오거스트에 번 돈을, 번 달러죠. 번 돈을 describe in words. 그러니까 말로서 한번 설명해봐라. 이 말리라고 하는 건 영어로 설명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몰리는 어떻게 되나요? 몰리는 오거스트에 번 돈이 줄라이에 번 돈의 절반에 10을 더한 돈을 벌었다. 이렇게 되면 10 more than half the number of dollars that she earned in July. 이렇게 되는 거죠. Molly earned 10 more than half the number of dollars that she earned in July.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In August. 이렇게 이게 영작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이런 영작을 하는 것이 현재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현재로는 불가능하겠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알제브라 이거 첫 번째 책이잖아요. 이 첫 번째 책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책도 보고 세 번째 책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이 정도 문장은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되면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장도 쓸 수 있게 되죠. 자, 세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X와 그다음에 12-X가 variable quantity를 표현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variable이 들어간 quantity 양이죠, 그죠? 양을 어떤 변화하는 변수가 있는 양입니다. 그런 양을 표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술해라. List the domain and or replacement. 도메인과 replacement는 같은 의미입니다. Set for the answer. 그리고 그 answer에 대한 어떤 도메인과 replacement set을 한번 나열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 예로서 첫 번째 예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만약 X 개의 에그가 그죠? 12개의 에그들에서 X 개의 에그가 사용되었다 하면은 남아 있는 에그는 12-X 에그가 되겠죠. 이런 말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X가 될 수 있는 값은 홀 넘버겠죠. 0 혹은 0보다 큰 파지티브 넘버. X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겠죠. 그죠? 계란을 마이너스 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the domain, 그죠? 이 또는 replacement set은 뭐냐니까 12보다 작거나 같은 홀 넘버이다. 아, 그러네요. X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또 12보다 클 수는 없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왜냐니까 계란이 들어있는 그 뭐예요. 그게 그 광주리가 맥시멈이 12개니까. 그죠? 12개 이상을 먹을 수는 없죠. 그죠? 최대 12개. 0에서부터 12까지의 숫자가 X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X의 도메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레인지라고 하는 개념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레인지도 그와 똑같은 도메인을 가지게 돼. 그런 똑같은 범주를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도 있죠. 다른 예가 있는데 뭐냐니까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12마일이다. 그죠?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 내가 X마일을 갔으면은 남아 있는 거리는 12-X마일이 남아 있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마찬가지인데 또 non negative real number가 되어있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만큼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갔다 그러면 무조건 제로 아니면 positive한 수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12보다 클 수는 없겠죠. 학교까지 가는 길이 12마일이 맥시멈이니까 12마일 이상을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domain or replacement set은 뭐냐니까 non-negative real number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2보다 작거나 같은. 이번에 리얼 넘버가 도메인 셋이 됐습니다. 좀 전에는 뭐였죠? 이번엔 저번에는 홀 넘버였죠. 그죠? 그러니까 계란은 한 개 먹거나 두 개 먹거나 할 수는 있지만은 1.5개를 먹거나 1.52개를 먹거나 그럴 수는 없죠. 따라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반해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는 12마일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0.1마일을 갈 수도 있고 0.2마일 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실수 리얼 넘버가 도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경우 도메인이 리얼 넘버가 되는 경우와 그리고 홀 넘버가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엑서사이즈 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